크리스마스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책 읽으면 약간 부정자니까 나가서 노시길 바랍니다. 선물이요. 따뜻한 정. 네, 올해도 크리스마스에 뭐 혼자나 가족이나 이제 애인 분들이랑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즐거운 네, 연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제가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많이 못 보내봐가지고요. 추천은 좀 그렇고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되게 추천합니다. 뭐 밖에 눈도 오고 비도 눈도 오고 추우니까 집에서 따뜻하게 귤이나 까먹으면서 네, 재밌는 영화 나홀로 집에 보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. 나홀로 집에 아니면 해리포터? 네, 해리포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해리포터 도래잠부터 죽음의 성물 2까지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갈 거예요. 네, 그거를 되게 추천드리겠습니다. 인스펙터 페트로놈. 안녕하세요, 강원 FC 임창우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강원 FC 이정혜입니다. 네, 이번 크리스마스 가족분들과 아주 뜻깊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가족분들과 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시고 또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올 한 해 꼭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선물이 아닐까요? 제가 민우 그치? 제가 가장 큰 선물일 거라고 아마 민우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아유 민우 어떡해. 꼰대 아빠 받아줘.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선물이요?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들 선물 좋은 거 좋아해서. 아니 저는 없습니다. 저는 아들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. 저는 네. 그걸로 됐습니다. 네.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.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아직 특별한 계획 없는데 가족들과 보내지 않을까. 어디 놀러 가지 않을까. 애기랑 같이. 애기랑 와이프랑. 아 네. 선물 다 준비했죠. 애기한테 물어봤는데 블록이랑 바나나우유가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선물 미리 준비해놓고 이제 산타복도 다 주문해놔서 저도 살짝 기대가 되네요.